이 생선은 뭐예요? 어, 나 진짜 생선인 줄 알았어. 너무 감사해. 먹자, 먹자. 먹기게요. 내가 먹이가 아니야. 자꾸 다들 먹이라고 생각해. 송이를 먹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따라. 아, 뭐야. 아이, 나 먹이 아니라고. 엄마. 혈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주말을 맞이해서 아빠랑 드림이 소울이 송이랑 저랑 이렇게 저희 다섯 식구가 오랜만에 꽃바람을 쐬러 인천 바닷가에 놀러 왔습니다. 1박을 하러 왔고요. 이제 숙소에 가는 길에 숙소 근처에 이색적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검색해서 찾아온 곳이거든요. 우리 어디 갈 거지? 어디 왔지? 고양이. 여러분, 고양이 카페. 우리 하드림군은 개털 알러지, 강아지 알러지, 그리고 우리 하아빠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소울이랑 송이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늘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여기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고양이 카페에 온 겁니다. 아빠는 고양이 무서워서 못 만나죠? 여기에요, 바로. 고양이 안에 있대, 확실히? 고양이 역. 이름만 카페. 고양이 역 아니야? 저기 고양이. 어? 야, 고양이 역. 얘들아, 잠깐만, 여기. 이렇게 역처럼, 기찻길처럼, 입구가 이렇게 되게 이색적으로 돼 있어. 있어 지금 여기? 일단 가봅시다. 야, 나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 여기 이렇게, 아, 귀여워. 소라 껍질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귀에 소리 나나 대보는 거야? 나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뭐래요? 얘가 응. 소리 났는데 응. 사랑이라고 들리고 여기에서 들렸어요. 사랑이라고? 네. 헉, 송이를 사랑한대? 네. 누가? 이 소라 껍질. 소라 껍질이 송이를 사랑한대? 우와. 쿨하게 가네. 고양이가 있어 진짜? 입구에 있어요. 퇴장? 기다릴게요. 퇴장? 도저히 못했어. 오, 벌써 아파. 아, 아빠 퇴장. 얘 남일까? 어? 얘? 얘가 누군데? 얘 난 것 같은데. 너라고? 이리 와봐. 야, 너 언제 여기 왔는데? 옛날에. 진짜? 옛날에 나 혼자 왔는데. 그러네. 이거 이런 옷 있잖아. 송이 머리, 이거 삐삐머리. 노란 신발. 이거 송이잖아? 엄마, 이리 와봐요. 아기 꽃게를 찾은 곳을 엄마한테 소개해주겠다는 건가요? 어. 오메메, 오메메. 이거 놔주자. 응. 너무 아기야. 응. 소울이가 놔줘. 안 물어. 잡아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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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예, 자. 너의 자유를 찾아 떠나렴. 어디가? 와, 여기 이제 갯벌이라서 지금은. 꽃게? 물이 다 빠진 상태지만 여기까지 이제 물이 차 들어오는 건가 봐요. 애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공간이다. 자, 얘들아, 우리 여기 고양이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소울이 찾았어? 오! 얘 이름? 여기서 찾아봐. 드림아, 네가 이름, 너네가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얘 좀 말랐다, 얘는. 안녕. 엄마, 얘는 몽실인가 봐. 넌 누구니? 고양이 좋아하시는 반짝이 여러분들, 이쪽에 고양이 역 카페라는 곳인데 이런 기차역 컨셉으로 고양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야외라서 답답하지도 않고 규모도 꽤 넓습니다. 버려진 유기묘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가 봐요. 너무 좋은 일 하신다. 우와, 너무 신기해. 어머머머머. 대박. 엄마, 너무 괴롭히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가봐. 송이도 마음에 드는 고양이 친구 찾아봐. 어떤 고양이하고 인사할래요? 얘는 눈이 초록색. 근데 얘는 그냥 뭐가 났어. 피부병 같은 게 있나 보다. 이름 찾아봐. 이름 찾아봐. 빨리. 재밌는 이름. 야, 이거 이름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겠는데? 아, 무서워. 우와, 저거 표범 같은 이 고양이 되게 멋있다, 이봐. 우와, 얘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 걸? 털, 털. 엄마. 이 생선은 뭐예요? 나 진짜 생선인 줄 알았어. 너무 깜짝 놀랐네. 이걸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봐. 고양이한테 이렇게 흔들어줘봐, 손이랑. 얘한테 해보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이거 가짜 생선인지 이 고양이가 너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 아, 얘 너무 귀여워. 얘 얼굴 좀 봐. 엄마. 빵 똑같다. 나 얼굴 좀 보여줘봐, 얼굴. 코가 납작해요. 엄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간식 줄래요. 너는 이름이 뭐니? 아, 귀엽다, 너. 정말 귀엽구나. 와, 얘는 진짜 멋있다.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애 같은데? 송이야, 고양이 화장실이래. 여기가 고양이야. 여기에서 응가 하나 봐. 여기 있네, 고양이 응가 여기 있다. 우와. 이거 네가 쌌어? 너야?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럼 너야? 꿀꿀해. 저도 아닌데요. 아하, 너구나, 너. 아니거든요. 너니? 아니, 난 고양이가 아닌데. 아, 너 고양이 아니지, 참.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인 줄 알았지, 뭐야. 아, 여기서 이렇게 물이 쫄쫄쫄 나오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물을 먹는 거구나. 고양이 전용 급수대. 아, 너무 귀엽다. 드림이는 얘가 제일 멋있대요. 잠깐만, 소라. 드림이가 제일 멋있다고 하는 저 친구의 이름은? 이거. 어휴. 달라래요. 발바닥 색이 달라서 달라. 아, 발바닥의 색깔. 오, 그러네. 이거 봐. 왼쪽은 갈색이고, 오른쪽은 검정색이네. 소울이는 어떤 애가 제일 좋아? 엄마. 소울이는 얘야? 누가 뭐야? 얘 이름 뭐야? 나 찾아볼게. 알았어요. 잠깐만. 이것도 하나 사고. 안녕. 아, 얘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여봐, 여봐. 우리 이거 보더니, 너 이거 알지? 그지? 느낌 왔지? 느낌이 왔지? 그치? 먹는다, 먹는다. 어머머, 얘 뛰어 내려왔다. 엄마, 나 지금 사각지대. 다쳤다. 드림이 다쳤다. 아, 여기 이런 컨셉이구나. 진짜 기차역으로. 오. 자, 먹이를 주러 다른 고양이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귀여운 애를 찾아봐야지. 어, 송이야, 쟤 너무 귀엽다. 쟤. 아, 소울아, 얘 봐, 얘. 야, 너 엄청 귀엽다. 나 너한테 그런 과자 줄게. 어, 너도 왔니? 어머머. 알았어. 기다려. 어머, 애들 온다. 다가온다. 어머, 다가온다. 알았어. 이러지 마. 자, 줄게. 어머, 얘네 무섭네. 어머, 얘네 나한테 막 몰려든다. 자, 여기. 자, 먹어봐. 아유, 손은 깨물면 안 된다. 나 너 귀여운데 너 먹을래? 야, 너 먹어봐. 얘가 자꾸 나한테 올라와. 이건 내 물이라고. 이건 내 물이야. 어떤 애들한테 좀 줘야 돼. 계속 재채기 나와. 근데 눈 가려면 그 재채기가 아니야. 그래? 너도 아빠한테 가. 따라가. 야, 아빠랑. 아빠하고 대피해 있어. 자, 드림이 빠염. 이제 저랑 소울이랑 송이랑 셋이 남았습니다. 아빠랑 형아는 결국 퇴장했어. 아까 제가 뭐 다 줬는데 자꾸 자네 먹이라고 생각해요. 어, 송이를 먹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따라와? 아, 뭐야. 아니, 나 먹이 아니라고. 엄마. 아,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너무 재밌네요. 나도 이런 데는 처음 와봤는데 무릉배 이쪽에도 고양이 카페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애들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곳은 실내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야외로 군데군데 아주 잘 꾸며져 있어서 인천의 영흥도 쪽 오실 일 있으면 고양이역 카페 한번 오세요. 저는 뭐 여기 내돈내산이고요. 사장님이나 관계자랑 아무 관련이 없음을 네, 다시 한번 밝히면서 자 이제 고양이들한테 인사하고 가자. 얘들아 안녕. 잘 있어. 나중에 또 만나자. 아유, 도망가네. 얘들아, 안녕. 나중에 또 만나자. 또 올게, 이모가. 잘 지내. 건강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양이 카페 너무나 재미있게 다녀와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갈게요. 송이 재밌었어?
네. 고양이들아 또 만나자. 안녕. 미안해 미워해서 미안해.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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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어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견뎌. 어 가. 어. 왜 아파? 올라와? 애들이 내 친구를 빨리 묶는 대로. 아빠 올라와? 아직 모르겠어. 아빠 거의 울다 울어. 얼른 가.